내일장 시초가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또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슬 전문가께서 앞서 또 오늘장 간판주에서도 코스닥 종목 하나, 코스피 종목 하나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내일장에서도 지금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그중에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일단 빅솔론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빅솔론 같은 경우에 그런 산업용 미니 프린터 제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라는 것과 이제 연말에 또 현금 배당 수익률이 3%라는 점인데요. 일단 미니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이런 영업장에 이제 영수증 발행이라든지 또 산업 현장 내에서 재고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자체 브랜드인 이 빅솔론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50개국에 지금 수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미니 프린터의 사용처를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카페에 가더라도 이제 주문 내역이 인쇄된 그 라벨지를 이제 해당 컵에 좀 부착하는 그런 구조 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라벨링은 이제 기존의 인간이 이제 수작업으로 주문 내역을 기록했던 어떠한 그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좀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업무 자동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물류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도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에 빅솔론의 영업이익이 한 266% 전년 동기 대비 5배가량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라벨 프린터 시장의 어떤 성장성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품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랑 5%에서 8%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결과가 이제 성공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호조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추정치에 좀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부분은 사실 라벨 프린터 시장의 어떤 성장률 정도만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라벨 프린터에 대한 어떤 적용처가 또 확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규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추후에 이제 신규 매출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적 개선이 좀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일봉상 굉장히 좀 고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려면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상방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내년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보다 당연히 뭐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벨 프린터라든지 포스용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효율적인 업무를 좀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산업적 파이도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물류난으로 인해서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물류의 재고 관리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 7거래 연속 지금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빅솔론 제시를 주셨습니다. 김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기업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3분기 매출이 실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4분기와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11월 임플란트 수출액이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섹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위주로 그 미용 목적으로 해서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치아가 좋지 않은 고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장비라든지 해가지고 우수한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의사 수가 굉장히 많지 않았는데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100% 직접 영업으로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개인을 두고 이제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별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고부가 가치 브랜드 하이오센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형 치과병원의 증가로 인해서 프리미엄 제품금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FDA나 CE 인증 허가로 인해서 그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실적이 예상되는 신흥국에서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요. 북미나 러시아 같은 시장에서도 판매를 본격화하게 되면서 신규 유입에 따른 그 외형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중국에 이제 투명 교정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투명 교정 시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실적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스테 임플란트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2천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 임플란트 지난 8월 이후에 다시 또 최근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뭐 그 20년 한 대신 연말이었죠. 12월쯤이었어요. 그때 비유하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70% 넘게 지금 급등한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빅솔론까지 일제 시초가 종목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이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